외신 하나 이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오면은 미국이 이름 뉴욕을 대신해가 서울을 지키려고 하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대선에 비해 가지고 2024년도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여러분들 그 당 정강이 민주당하고 여러분들 공화당에 다 빠진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비중 있게 다뤘네요. 그리고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조선일보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사라진 북한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아주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외신을 바로 여러분들 사설을 썼네요. 북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예,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에 속하게 되는 거죠. 5만 배 정도 더 화력을 북한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 하나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예. 절대적인 우위를 북한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문제가 없는가. 사설의 핵심은 미국 민주당조차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지웠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간에 군축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핵을 인정하고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핵 보유국이 돼서 한국에 올라서겠다는 북의 오랜 집념이 성사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 관심이 없죠. 뭐 관심이 없지만 결정적 순간에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핵 우산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도 위협하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되면은 당신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핵을 그냥 뉴욕을 때리겠다 LA를 때리겠다 그러면 미국은 서울을 짓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겠냐 서울을 짓기 위해서 LA를 희생하겠냐 서울을 짓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겠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핵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유사시에 미일의 여러분들 정원군이 파병되는 것도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2년 전 합참은 북한이 2020년 무렵에 핵무기 200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 여러분들 6만 배 정도의 화력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핵을 가진 중국 러시아의 위협까지 받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사실상의 동맹조약에도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정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지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를 지킬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여야가 일심동체가 되어 여러분들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입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동족을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미국 민주공화당의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결정적 순간이면 미국이 서울을 짓기에 뉴욕을 희생하겠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을 그래도 지킬 것이라고 하신 분이 16%나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나라 먼저 지켜야지 남 나라를 왜 지켜줍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16%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댓글들을 보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전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서울을 지키지 않죠. 서울을 지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뭐 누가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북한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지킬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안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핵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렇게 이런 화력 우위를 가지는 모양입니다. 북한 핵 능력, 한국 화력의 6만 배, 안보 전문가들 핵무장 1000만 서명운동 시작하다. 엄청나게 이런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은 최소 5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이 수준만으로 한국 화력의 5만 8,333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전문가들만 이러면 알 수 있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사용이 이미 장전 단계에 진입했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까지 치명적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핵무장 천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 50개에서 18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한국군 전체 화력이 약 6만 배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닌 겁니다.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질문인 거죠. 샌프란시스코가 위협당하면 당연히 서울은 포기하죠. LA가 위협당하면 이러면 당연히 포기하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 여러분들 16% 정도가 자국보다는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천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할 정도니까 전문가들은 대단히 마치 의료 문제를 의사들이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계속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핵이란 것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아니까 대단히 이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 보면은 서울 안보 포럼에서 이제 그런 일을 주도하는 모양입니다. 뉴욕이 위협당하면 서울을 포기하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LA가 위협당하면 서울을 포기하죠. 외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벌써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밀고 들어가니까 왜 푸틴이 바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핵을 쓰겠다. 항상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